네, 안녕하세요. 다바라 TV입니다. 오늘 일요일 등산을 안 가고 동네 뒷산에 가서 드론 날리는 공부를 좀 했는데, 오늘 바람이 좀 불어서 상당히 높은 고공까지, 또 이륙 장면에서 상당히 멀리까지 한번 날려봤습니다. 멀리까지 날렸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바람이 갑자기 세게 막 부니까 조종기를 이렇게 해도 막 엄한 대로 다른 데로 막 가버리니까 다른 데로 가는지 어딘지 판단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버리니까, 이륙 장면에서 한 500m 정도? 높이 올라가 버리니까, 멀리 가 있고, 높이 올라가니까, 이 조종기로 어디로 항로를 해서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리저리저리 해보니까 막, 이 드론이 바람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하고, 시야에서 안 보여버리고 화면에서는 보이는데 시야에서 또 바람이 세게 부니까 완전히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화면에서 안 보여요. 안 보여가지고 삑삑삑삑삑 소리만 계속 나는 거야. 삑삑삑 소리만. 그래서 이거 추락해가지고 이제 하나 버렸구나. 이야, 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보고 추락하고 찾고 막 이런 장면을 좀 보긴 했는데 아 나도 한번 당했구나.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비싼 제품은 아닌데 그래도 가성비 대비 상당히 좋은 그 드론입니다. 화질도 괜찮고. 그래서 와 이거 추락해서 이제 드론 하나 내버렸구나 작심하고 그냥 그 주변에 어디로 드론이 떠 있는가, 이렇게 보려고 왔다 갔다 막 했습니다. 또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쯤에 떨어졌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아, 제가 그걸 알면 찾으러 가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 버렸구나. 이거 참 드론 공부, 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 이거 찾을 수도 없고. 이 드론은 끝났고, 또 다시 다음에 기회 되면 드론을 또 사서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자리에 서서 배낭에 전부 다짐다 싸고,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죠. 이 드론이 한 5분 정도 뜨는데, 거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집으로 가려고, 바람도 불고 춥고 그래서, 집에 가려고 하니까 머리 위에서 드론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머리 위에 드론이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 배터리가 닳아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착륙을 하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이야, 이거 GPS 기능 이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야에 보이지 않는 곳에 어딘가에 추락을 했는지. 어디에서 계속 비행을 하고 혼자 제자리에서 비행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집에 조금만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하고 조금만 빨리 갔으면 그냥 드론 혼자 착륙했을 것 같습니다. 원위치로 온다는 사실을 알기를 했는데 항로를 이탈을 해서 완전히 시야에 안 보이고 조종기로 조정이 안 되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그 이륙 지점으로 드론이 왔다는 게, 아, 정말 신기했습니다, 진짜. 그 옆에 계신 분들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다. 다 초보니까 아마 놀랐겠지요. 야, 홀리스톤 722 드론인데, 와, 성능이 진짜 좋습니다. 제가 오늘 감동 먹었습니다. 그냥 하나
아이고 버리고 공부 좀 했다 경험으로 삼고 뭐든지 경험을 한번 해야 그 숙제를 할 수 있고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가려고 스티까지 딱 찍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아저씨하고 뭐 드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뭐 하다가 시간 좀 끌었는데 드론이 저 다시 온 거예요. 그 참 신기했습니다. 참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 철쭉꽃인데 저게 계량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심어가지고 몇 년 동안 저기 가꾼 건데 그 쉽게 시들지 않고 저렇게 오랫동안 꽃을 피고 있습니다. 자연사는 한 2주 정도만 피면 바로 시들어지는데 저거 지금 제가 3주째 보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절정이네요. 철쭉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런 자연 꽃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계량을 해서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저 꽃을 보고 느꼈습니다.